샌즈 배틀 파트 1.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봐봐요. 나 유튜브에서 이거 봤는데. 님들 아시죠? 저 파란 눈의 거북이? 누군지? 저게 샌즈입니다. 저게 샌즈고, 지금 이거 날라오는 패턴들은 얘들이 발사하는 뼈다귀. 그리고 이거는 밟을 수 있는 공간들. 아셨죠? 예, 샌즈존이에요, 샌즈존. 나한대 맞으면 작살나는 샌즈존. 그리고 다시 오. 근데 이게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중간 세이브 줘야지. 중간 세이브 줘야지. 왜안 줘? 아니 왜안 주냐고 중간 세이브. 아니 왜 이러냐? 바보야? 계속 이렇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야, 죽으면. 죽으면 곤란하단 말이야. 하지만 깼다. 깼다, 깼다. 아! 이게 샌즈 1파였어요. 참 아름다운 날이야.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고. 이런 날에 너 같은 꼬맹이들은 지옥에서 불타버려야 돼. 언더테일, 로이스 앤 스노우딘. 이거 에보산이에요? 에보산이고, 여기를 떨어지면은 이제 뭔지 아시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얘는 플라이고요. 아마 얘는 푸룩이실 거야, 푸룩인. 푸룩, 어이! 어이, 죽을 뻔했네. 뭐지? 이거 뭐지? 이게 윔선일까? 윔선? 어쨌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가면은 여전히 안 보이는 콩나물이 있습니다. 콩나물. 님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게 클리어율이 아까 7%, 8%, 9%였어요. 아, 무조건 떨어지게 되겠네. 저 보니까. 피 한번 밟아봐요. 아까도 밟았는데 뭐 딱히 뭐 별다른 거 없지 않았습니까? 일단 내려가 볼게요. 아니네. 밟아. 얘들은 뭘까? 궁금한 게. 이거 뭘 표현한 걸까요? 눌러보자. 솔직히 이거 뭘 표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냅스타 블룩인 거, 그쵸? 얘 냅스타 블룩이지, 저 왼쪽에. 유령. 그리고 이거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토리엘의 집이고, 이 나무가 토리엘 그 집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그거예요. 맞지? 그거지. 그리고 이게 토리엘 집이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엄마지. 엄마! 미안해! 미안해! 곧 돌아올게! 그리고 저 오른쪽에 플라위. 플라위를 지나서 이제 스노우딘에 왔는데, 자, 이제 여기서 샌즈와 만날 겁니다, 샌즈. 여기 파란 눈 샌즈. 파란 눈 샌즈가 두 마리인 거 보니까 아마 하나는 파피루스 같아요. 그리고 얘는 멍멍이. 아, 멍멍이 진짜 이걸로 해놨네, 멍멍이. 아, 그리고 여기 또 파피루스 샌즈. 중간중간에 얘네들 만나는 이벤트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멍멍이 두 마리. 아마 얘네들은 도가레사 아닐까? 도가레사? 그니까 도고. 걔네들. 도가미 도가레사 걔네들일 수도 있어요. 대형 개. 아마 얘는 그 엄청 커다란 개 있잖아요? 개 말하는 것 같은데? 자이언트 도그? 그리고 이거는, 와우! 아, 이거는 그거잖아. 이거는 그거잖아, 이거는. 그, 다리에서 샌즈 파피루스들이 그 장치 깔아놓은 그 장면이네. 그죠? 얘네들 지금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마을에 도착! 여기는 스노우딘입니다. 저기 중간에 보이는 물음표 박스는 아마 보물 상자인 것 같고,
이것들은 집인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돌아다니는 애들은 몬스터인 것 같아! 나 중간 세이브 없는데 여기서 죽으면 난리 난다 진짜. 그리고? 안 끝났어? 아 그릴비? 맞아 그릴비. 그리고 여기는 샌즈와 파피루스의 집인 것 같다. 여긴 어디냐? 들어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안녕 파피루스. 불살루트 간다. 끝. 워터폴 관련된 맵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나름대로 귀엽게 잘 만들었네요.